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는 바로 나! 구독과 좋아요, 공유, 클릭!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부활절을 마치고 돌아온 미국 시장. 혼조예요? 네. 네, 혼조. 부활절에 계란을 덜 먹었나? 그런가요? 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한번 살펴주시죠. 일단 시장은 장 초반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한 이후에 하락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이거는 S&P나 장 마감에 상승폭을 확대했던 나스닥 대부분 다 똑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하락한 요인은 다른 것보다는 실적에 대한 우려.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종목들,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실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항공, 그 다음에 뭐 소매유통업체 이런 것들이 크게 하락을 한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항공사들은 큰일인 것 같아요. 손님이 있어야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항공사가 좀 더 많이 밀렸던 요인은 보조금 지급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규칙을 좀 수정을 한다라고 그래가지고 또 반발이 또 일어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낙폭을 좀 더 키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급락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낙폭을 좀 더 확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뭐 코카콜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델타항공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 스타벅스나 뭐 이런 것들도 빠졌죠. 근데 주목할 부분은 아마존이 급등을 했죠. 넷플릭스도 7% 넘게 상승을 했고 월마트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론에 대해서 목표주가뿐만 아니라 투자 의견은 하향 조정이 나왔어요. 골드만삭스에서. 그러면서 하락을 하다가 장 마감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하긴 했는데 이러한 요인들. 이게 기술주만 좀 반등을 줬고 나머지는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대부분 다 실적에 대한 부진.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 비필수 물품들에 대한 배송을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 그 전에는 배송을 안 했었어요? 네, 뭐 그 배송과 관련돼 가지고 좀 문제가 좀 있어서 안 했었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었고요.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 초반에 이렇게 하락폭을 키우면서 한때 뭐 2% 가까이, 2% 넘게 막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반등을 주기 시작했던 요인들이 두 가지. 하나는 어제 오펙 플러스 그 감산 합의가 결과가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원래 아시아 시장에서는 한 5% 가까이 뭐 급등을 하다가 상승폭을 좀 축소하긴 했었는데 결국은 마이너스로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장중에 국제유가가 재차 반등을 줬던 요인은 뭐였냐면 그 트럼프하고 그 러시아 에너지 장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오펙 플러스, 비오펙 플러스 국가들,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 같은 이런 쪽에서 그 감산에 동참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목표로는 2천만 배럴 감산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때 상승하기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사우디가 아시아 국가의 국제유가 그 가격을 낮추면서 그렇게 수출한다고 발표하면서 다시 빠지긴 했지만 뭐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나왔고 또 하나가 뭐냐면 뉴욕주 주지사가 일단은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피크가 지났다. 쿠오모. 예, 쿠오모가 언급을 한 거는 수치가 딱 수치상으로 보면 이제 코로나 관련돼서 수치는 그 뭐야 피크는 지났고 그래서 조만간에 경제 재개와 관련된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미국 증시가 10% 넘게 급등을 했어요. 근데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뭐였냐면 코로나 정점 이슈뿐만 아니라 경제 재개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반영이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일부 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서 낙폭을 축소하거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좀 보였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사이에 나왔던 뭐 2조 이렇게 했던 것들 돈이 풀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풀리기 시작하죠. 아직까지는 완전히 딱 풀리고. 근데 그 연준 입장에서는 레포 조작을 좀 수위를 조절을 하면서 그 풀리는 속도 자체를 좀 수위를 조절하고 있어요. 어저께 그와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면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았었죠. 유동성이 급격하게 풀리는 게 그러니까 경제 재개를 하더라도 사실 보면 이제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마중물 역할을 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확실히 풀리지는 않고 있다. 거기다가 또 하나 그게 뭐냐면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가 되면 뭐 전반적으로 얘네들도 좋거든요. 어차피 이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특징은 결국은 개별 종목 장세를 펼친 게 맞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재개와 관련된 기대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낙폭이 제한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나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욱더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히 높다. 실적이 뭐 급격하게 위축돼 버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개별 그 좋아지고 있는 것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종목들 위주로 그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이슈 결국은 이로 인해서 경제 재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는 있지만 여기에서 실적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저녁에 이제 JP모건이나 존슨앤존스, 웰스파고 이런 애들이 실적 발표를 할 건데 상당히 나쁠 거예요. 근데 어제 많이 빠졌잖아요. 이게 그와 관련된 코멘트 자체에서 우리가 그 우려했던 것보다 더 나쁘면 시장은 좀 크게 충격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은 지금 현재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이 있더라도 개별 종목들 일부 위주로만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도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거죠. 예, 일부 종목들은 계속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는데 급증시한 것들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S&P 500 기업들 중에 한 30개 종목은 이미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부터 금융 섹터, 다음 주부터 IT 대형주들 이런 쪽이 쭉 실적 발표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 섹터들이 실적이 나쁜 이유는 뭐예요? 주가 빠졌잖아요. 아, 트레이딩. 상품으로 가지고든 네. 트레이딩 쪽이나 뭐 이런 쪽에서 실적이 크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이게 좀 부담이 됐고 국채 금리 많이 빠졌잖아요. 뭐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좀 줬고. 그러니까 그 풀업을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굳이 또 그걸 하겠다고 해가지고 참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코로나에서 실적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한 것들은 시청자분들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이 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적이 나빠지는 것보다도 더 확실히 알고 있는 거는 경제 지표 더럽게 안 좋을 것이다. 그렇죠.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성 재료가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는 뜻은 실질적으로 그게 발표가 될 때 시장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반등이 예상이 돼요. 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먼저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제효과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경제 재개와 관련된 지난주에 상승 요인이었던 그런 요인들이 좀 영향을 주면서 반등이 기대되긴 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번 주 당분간은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실적에 대한 부담 그 다음에 경제 지표에 대한 부진 같은 것들을 반영을 하면서 시장은 하방 요인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방 쪽으로 간다기보다는 출렁출렁 한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수 조정 폭이 과거처럼 뭐 폭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근데 개별 종목 장세라고는 얘기하지만 그 종목 중에 내 건 안 움직여.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에서 어제 뭐 기술주들이 올라갔고 그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D램 가격에 대한 문제 때문에 목표 주가와 그 투자 의견을 골드만삭스가 하향 조정했지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은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는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내일 총선 때문에 하루 휴장하잖아요. 네. 요때 저기 뭐 아주 시장을 흔들 만한 그런 저기 그 요인들이 없죠. 없죠. 일단은 뭐 실적 발표가 이제 가장 핵심 키포인트고요. 오늘 저녁에 뭐 JP모건이나 특히 웰스파고가 가장 문제였어요. 웰스파고가 왜 문제냐면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래서 어제도 보면 걔네가 모기지가 많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지 대출이 가장 많은 데가 웰스파고거든요. 개인 대출이 많은 데가 시티그룹. 그래서 그때 금융위기 때 한번 휘청했는데 그렇죠. 없어질 뻔했지. 예. 예. 근데 이제 저기 누구냐 워런 버핏이 살려줬죠. 근데 문제는 이 웰스파고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항상 문제를 이끌었던 게 이쪽이었거든요. JP모건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시장에 뭐 큰 충격을 줄 만한 요인들이 없었는데 웰스파고는 꼭 실적 발표할 때마다 CEO가 이상한 소리들을 해가지고 급락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들이 좀 많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도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장중에 그 쿠오모가 그 경제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론을 막 이게 좋게 만들 경제 재개하는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트럼프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야 경제 재개는 주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쿠오모는 민주당이에요. 예. 네. 그렇겠지. 그러니까 미국에는 필요한 게 마스크가 아니고 오바로코야. 그렇죠. 예, 전부 다 입을 오바로코 쳐서 좀 다물어 놔야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시장이 잠깐 뭐 출렁거리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을 주고는 있지만 정치적인 이슈는 뭐 항상 트럼프를 맞아요. 트럼프 때문에 생기는 거라. 그러니까 트럼프는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이 언론에 부각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